네, 아, 늘 정말 생물교회에 올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그 화사하고 또 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고 올 때마다 이렇게 얼마나 이 평화가 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께 대하면 여러분들 안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오늘 벌써 시작부터 목사님 말씀으로 막 은혜가 막 지금 차고 은혜 정도가 아니라 막, 아, 막 도전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영적인 부담감도 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환경들이 이 중남미는 특히 과테말라는 이렇게 좀 핍박이 없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북한, 이란, 뭐 터키, 공산권 그런 선교사님들의 얘기가 나오면 제가 막 부담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더 제가 도전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너무 반갑고요. 그동안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선교 편지를 좀 올려드리고 하는데 하여간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특별히 또 땡스기빙에 이렇게 어떻게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선교복을 하게 됐는지 그것조차도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잘 지내서 이게 그게 이제 영적으로도 이렇게 충만하지만 이제 육적으로도 와서 성령의 기름이 하도 충만해서 요즘 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제가 벌써 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나간 지가 이제 만 9년이 좀 지나고 이제 10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이제 55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나갔는데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벌써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산이 계약되잖아요. 제가 60 중반에 이제 막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 뭐 저보다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이제 60 중반이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제 영성이 이 본래 이렇게 강건하지만 이제 영성이 이게 천국에 대한 영성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 시기까지 갇혀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이 이렇게 몸이 또 선교지에 있으면 뭐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조금 열악하잖아요. 네. 많이 좀 힘들기도 하고 또 특별히 우리 최재욱 선교사 조금 이따 기도 제목도 좀 같이 나눌 텐데 많이 좀 몸이 연약해서 늘 이제 기도 제목 올라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좀 몸이 육적으로 이렇게 뭐 낡아진다는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낡아지고 힘들어지고 할 때마다 이렇게 힘을 얻는 게이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그 소망이 그 힘을 얻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두 번째 보낸 편지에 보면 그 4장에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러한 핍박과 이 환난 속에서도 내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은 이미 낡고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리고 그 뒷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지금 당하는 이 자그마한 이 환난은 이제 장차 올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큰그 영광을 이루려 함이라. 그다음 맨 마지막 절에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게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늘 좋아했지만요. 이제 막 나이가 차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그냥 막 감동이 되는지 우리가 정말 이 천국과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우리가 이 천국의 소망을 마음에 꼭 간직하고 승리하는 그런 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사역 보고도 좀 가끔 자세히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좀 준비를 할까 해서 목사님하고도 시간을 좀 달라고 제가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 감동을 자꾸 주시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큰 감동을 받았던 자그마한 그 메시지를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우리 과테말라 제가 하는 그 사역이 전반적으로 어떤 건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도 제목 몇 가지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누고 그렇게 간단히 좀 마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좀 먼저 볼게요. 요에서 2장 28절 말씀인데, 아까 준비 제가 읽을게요. 그 외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 사랑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랑해주시는 예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 메시지를 서로 나눌 때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그 뜻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는 저기 은혜교회도 이렇게 공동으로 파송받고 있는 거 여러분들 대부분 좀 알고 계실 텐데, 새벽 그 말씀 부흥회가 있었어요. 제가 너무 거기서 그 감격을 많이 받아서 자그마하게 좀 여러분들하고 그 내용을 좀 나눴으면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섯 번의 새벽 말씀, 그 미국에 있는 각 지역의 그 소위 재밌는 표현으로 기라성 같은 그런 목사님, 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의 말씀 메시지인데, 주제가 뭐냐면 우리 그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게 있었던 그 부흥 운동을 하나씩 나눠서 그것에 대한 이제 그 부흥을 하는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테마로 진행을 했는데요. 정말 이 시대에 아까도 목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또 억제하지 못하고 이제 이 시대의 어떤 그 어려움들, 교회의 어려움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특히 또 미국의 지금 이 시대적 상황들, 우리가 미국에서 살잖아요. 한인피를 가졌지만 얼마나 지금 이 악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까? 그 여섯 번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그냥 은혜와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내가 선교사로 나갔다고 해서 그냥 사역하기에 급급하고, 이런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뭘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요구하는 거에 대한 생각조차도 안 하고 지낸 저를 좀 많이 제가 회개하고 했는데, 오늘 요에서 말씀 꼭 한 구절인데요, 거기 뭐 자녀는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나이 아비들은 꿈을 꾼다는, 그게 뭐 자녀들만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만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부터 늙은 사람들까지 이 모든 남종, 그 뒷절에 보면은요, 29절에 보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다는 아니겠죠. 근데 저만 해도 그렇지 못했으니까 부흥을 기도하지 않고 부흥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 맞다나 Thanksgiving에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셔서 뭘 주셔서 감사하는 거기에 지금 마음 많이 머무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데, 근데 그 여섯 번의 그 주제가 있는데요, 뭐 모라비안이라든가 웨일스 부흥이라든가 또 여러분 잘 아는 우리 또 한국 부흥, 평양 대부흥에 관한 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 네, 필라델피아 아주사 부흥 운동 이런 것들에 이제 목사님들이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그 핵심 주제에 공통점이 몇 개가 있어요. 중요한 게 첫 번째는 회개가 일어났었고요. 그 여섯 개의 모든 부흥 운동의 회개,
그다음에 기도가 기도의 불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말씀, 말씀 운동, 이것들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한 가지가 항상 연결이 됐어요.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그게 뭐냐면 선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으로 회심이 되고 이제 기도 부흥이 일어나고 했을 때에 결국 궁극적인 거는 다 죽을 걸 뻔히 알면서 저기 꼬레아라는 그 조선 한반도에 가면은 병으로 죽는 걸 뻔히 알면서 이 젊은 청년들이 갔거든요. 바로 선교 운동이라는 거예요. 선교 운동. 이 부흥 운동은 선교 운동이 골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제가 깨닫고 아 그렇구나. 내가 부흥을 위한 기도는 안 하고 늘 사역에서 부족한 그런 물질적인 것을 놓고 기도를 했었구나. 이제 그런 걸로 오는 그런 영적 부담감 때문에 많이 제가 울었어요. 네. 이 부흥 운동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 그랬고요. 우리 양화진에 가면 그 많은 선교사들 다 미국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 유럽 선교사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다 버리고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 선교 한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됐던 건데요. 정말 이것이 부흥인 것 같아요. 숫자가 부흥이 아니고 아까 목사님도 말씀 중에 뭐 수천 명 뭐 그런 얘기는 안 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그런 수석 부목사 수석 장로님으로 있을 그런 교회들은 아마 수천 단위가 아니라 아마 수만 단위일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것이 부흥이 아니다. 진정한 부흥은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이다. 마음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눈물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고 중보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부흥이지 그냥 우후죽순 우매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을 그냥 겉으로 워십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얼마 전이 아니라 이제 좀 됐네요. 이제 2017년에 우리 샘물교회가 이제 저에게 이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첫 단기 선교를 왔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때를 잊지 못하는 게 뭐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대단하지 않죠. 그냥 과테말라라는 자그마한 나라에 뭐 크지도 않고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에서 젊은 애들이 와서 섬기고 갔어요. 그때 첫 사역이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더운 지방에서도 우리가 사역을 한번 했었는데 거기 이제 어린이 사역하고 저기 청소년들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정말 그때 얼마나 뜨겁게 그 아이들이 상처가 많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묵묵하니 이렇게 다 모이라 그래서 모였다가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되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그때는 뭐 청년도 아니었어요. 우리 저 목사님 자제분들 지금 5년 전이니까 그때 어린 아이였지. 이제 중학생 뭐 쌤도 뭐 굉장히 그때는 젊었었고 더 그때 거기 부흥이 있었어요. 그 상처받은 아이들이 울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같이 가서 울어주고 기도하는 그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딴 게 부흥이 아니고 그리고 또 그때 우리 이강우 장로님 아직도 잊지 않는 게 그 오셔서 베이스 잘 치지도 못하시는 베이스를 압류하셔서 이제 열심히 섬기셨는데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울어요. 막 치다가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그냥 우리가 좋은 예배,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게 부흥이 아니고 그 눈물과 회개가 있는 것이 바로 부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부흥의 때입니다. 네, 지금이 부흥의 때예요. 마지막 때고 그 어느 때보다도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오늘 우리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이 마지막 때에 그 한 줄 뒤에 보면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교회의 반응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반응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많은 교회들이, 우리 샘물교회는 조금 아까 목사님과 같은 그런 눈물로 정말 회개하며 부흥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반응해야 됩니다. 이사야의 우리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리 성령 부으셔도, 물론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하시는 건 맞지만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일어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샘물교회가 이 부흥을 꿈꾸며 땅끝까지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 부흥의 교회, 선교의 교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잠깐 우리 과테말라 이제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걸 잠깐 이렇게 이제 주마등처럼 이렇게 좀 지나간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이제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10여 년 동안 되돌아보면은요, 결국은 오늘 찬양 시간에도 은혜를 한껏 받았는데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제가 사역을 지금까지 해올 수가 없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희들 뭐 특별히 더 사랑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 최덕 선교사하고 저하고 늘 기도하다 보면 아예 그냥 딱 손을 잡고 친히 이끄셨던, 이렇게 인도하셨던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결국 내가 생각해서 된 거 하나도 없었고요,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아둥바둥했던 것들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뭐 우리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일 거예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5년 전에 샘물교회를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 그때부터 계셨던 분도 이제 많이 계신 거 알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샘물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정규종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는데, 5년 전이면요, 지금 샘물교회가 6주년 행사가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 1주년을 준비할 그런 시기였었어요. 근데 보통 교회들 보면 이제 창립한 지 이제 1년 막 되고 하면은 교회 셋업하고 또 뭐 전도 프로그램 만들고, 정신 없잖아요. 선교에 신경 쓸 시간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지금은 40대지만 제가 보기엔 그때는 이제 30대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턱걸이. 네. 그때 그 젊은 목사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데, 그때가 저로서는 이제 나간 지 한 3, 4년 됐을 때였기 때문에 사역이 그때 막 이렇게 열릴 때였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 뭐 나이 얘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나이 많은 선교사들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우리 젊으신 우리 정기정 목사님이 이제 창립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교회 돌보시기도 바쁜데 선교에 이렇게 비전을 품으시고 이 늦깎이 나이 많은 선교사를 관심 있게 보시더라고요. 그냥 참 귀하시네요 하고서 이렇게 상례적으로 이렇게 대우를 해줘도 될 텐데 완전히 저희들을 이렇게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에 또 이 시간이 있게 됐고, 이제 6개월 전에 저희 왔을 때 제가 또 파송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정우사님이 선교에 대한 비전이 굉장히 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건 제 생각이지만 선교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준비된 다음에 선교를 하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역설적인 그런 목회 전략으로 이렇게 저희를 품어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 늘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검증되지 않았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도 저희들을 품어주실 끝까지 품어주셨고, 또 제가 알기로는 남침례 교단은 원래 세계적인 선교 교단이잖아요. 그만큼 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저희들 과테말라 선교를 이렇게 품어주셔서 진심으로 지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17년부터 19년까지 3년 동안 이제 정례적으로 단기 팀이 왔었어요. 근데 17년에는 이제 처음 이제 첫 단기 선교로 와서 그 눈물과 그런 이제 감동이 있었던 그런 단기 선교였고, 두 번째는 이제 정기종 목사님이 이제 첫 기수를 이제 당신께서 오시지도 못하는데도 이제 보내주셨어요. 첫 기 때는 못 오신. 근데 이제 2기 때부터는 이제 오셔서 그런 말씀을 말씀 사역과, 마침 그때 과테말라의 그 화산 폭발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죽고 거기 이재민 마을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 네, 마침 그 타이밍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예배 드려주고 자그마한 선물도 주면서 귀한 시간 가졌었고, 2019년에 이제 세 번째 오셨을 때는 이제 완전히 무르익었어요. 이제 세 번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 청년팀 우리 샘물교회의 장점 있잖아요. 이 복음 퍼포먼스 사역을 이제 갖고 와서 이제 찬양하고 그다음에 댄싱, 그다음에 그 어떤 그 찬양 전도 사역자 한 분하고 같이 이렇게 와서 정말 아름다운 사역을 이제 잘 마무리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0년 이제 다시 불이 막 붙으려고 하는데 이제 팬데믹이 왔고요. 지금 오늘 이번 해까지 지금 3년을 지금 쉬고 있습니다. 2023년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샘물교회의 단기 선교팀이 이제 올 거라는 기대를 갖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테말라 샘물교회에 대한 그 비전도 지난번에 목사님 선포하셨고,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역사하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기쁜 소식을, 저한테는 기쁜데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기뻐야 되겠죠. 이제 파송 선교사니까. 저희가 그 선교센터를 놓고 10년 전부터 기도해 왔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한 5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후원자를 붙여서 이제 땅을 구입하고 건축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감동을 이렇게 주셔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처럼 이제 다르더라고요. 그때 저는 후원자가 나섰다는 거 하나만으로 아 하나님이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부터 건축을 만약 시작하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자를 붙여서 해도 미니멈 한 5년 정도라는 세월이 제가 사역을 거의 놓을 정도로 거기 건축에 매달리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담감을 가지면서도 어떤 후원자를 붙여줘서 아 하나님이 하시라는 건가 보다 믿음으로 가자 하고 했었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돌리시고 선교센터를 하나 주셨는데, 그러니까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제 렌트로 쓰는데, 우리가 딱 앞으로 신학교와 모든 과테말라 사역을 하기에 정말 아름답고 그런 좋은 장소를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저희가 거기에서 모든 사역을 시작합니다. 지금 약간의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이 센터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사 다닐 필요 없어요. 그동안에는 자리가 없으니까 신학교 세미나 한번 하려고 그러면 이쪽 가서 빌려서 하고 또 짐 다 싸들고 또 그 다음 세미나 할 때는 옮겨 다니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처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덕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기도를 해주시고요. 이제 아마 내년 만약 23년 단기 선교팀이 만약 움직이게 된다면 이제 늘 이렇게 처소가 센터가 없어서 뭐 호텔 신세도 지고 뭐 늘 그랬던 거 이제는 우리 센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안락하게 주무실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을 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누고 좀 내려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1번이 이제 우리 최적 선교사의 건강이 됐어요. 너무 지금
류마티스 그 관절염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데다가 또 하나님께서 엎친 데 더 아프게 하시려고 그랬는지 또 발을 뼈를 이렇게 그 뭐라 이제 브로큰 아주 완전 부러진 건 아닌데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 오늘도 이제 목발을 짚고 왔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닥터가 이제 뼈는 잘 붙은 것 같다고 이제 5주 전에 그랬는데 이제 한 3주 정도 이제 완벽하게 날라면 이제 조금 시간이 더 걸리긴 한데 그러면 이제 회복이 될 거라고 해서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22년부터 우리 신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신학교는 단순히 우리 이쪽에서 갖고 있는 어떤 좋은 신학을 제공하는 그런 신학교가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신학교는 복음 전도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아니면 국내에서 교회를 개척할 목회자 후보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회 개척 단계까지 팔로우업 해주는 이제 그런 신학교를 지금 시작을 했는데 마침 이제 내년 1월에 목사님 허락하셔서 또 목사님 강의 너무 좋으시잖아요 설교 그래서 로마서 강의를 이제 해주시러 이제 오실 텐데 신학교를 과테말라 신학교를 위해서 좀 기도를 요청합니다. 세 번째는 선교센터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그 학교 단체하고 이렇게 반을 나눠서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단체가 이제 만약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년이면 계약이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2년 후에 끝날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저희가 턴키로 거기를 다 이제 쓸 수 있는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과정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요청하고 저희 과테말라 사역은 딱 세 가지만 늘 왔을 때 제가 세 가지 하잖아요.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신학교고요. 네, 주회종들 만들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미 6개 국가가 교회적으로 선교를 마지막 때 선교를 중심으로 연합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컨퍼런스 사역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정 목사님 같이 이렇게 프리칭이 너무 좋으신 이제 스피처 디렉터들, 프리처들을 이제 많이 이제 초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컨퍼런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교회입니다. 저희들 지금 이미 이제 세계 교회가 지금 이제 개척이 됐고요. 네, 세계 교회는 이제 지금 이제 GMI의 어떤 그런 교회로서 지금 형성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 중에 이제 우리 과테말라 샘물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하나 개척이 돼서 이제 성장돼 갈 수 있도록 그걸 놓고 기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너무 반갑고요. 네. 주 안에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여간 저희 선교사는 늘 기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희도 거기서 샘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